건강한 키친의 최신 트렌드, 프리미엄 티크 플레이트 도마 리뷰입니다. 언박싱부터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프리미엄 티크 플레이트 도마입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언박싱을 하기 전에 여기는 미리 잘라놨고요. 열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도마가 있네요. 이제 도마 하나씩 포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프리미엄 테크 손잡이 도마 슬림이고요. 두께가, 야. 이거는 프리미엄 테크 플레이트 도마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 도마 베이직. 야, 이건 크다. 자, 이거는 프리미엄 테크 손잡이 도마 A형입니다. A형. 짜잔. 이 제품은 도마 본연의 기능도 있지만 플레이팅 하기 좋은 도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 도마를 가지고 플레이팅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프리미엄 티크 플레이트 도마의 장점은요, 첫 번째로 최고 등급의 티크 원목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 항균 성분 함유, 세 번째로는 천연 코팅이 100%입니다. 이 티크 원목은 나뭇결이 아름답고요, 균일합니다. 비틀어짐이나 균열이 없고요, 벌레나 곰팡이에 강한 우수한 수종입니다. 이 원목 자체가 지닌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감각이 돋보이는 원목입니다. 이 티크 원목 자체가 지닌 자연 그대로의 무늬로 고유의 세련된 무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무 도마가 또 너무 얇게 제작이 되면 외부 압력에 의해 쉽게 파손이 되지만 프리미엄 티크 플레이트 도마는 실용성과 내구성 둘을 동시에 잡아서 최적의 두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티크 우드 자체가 내구성이 강해서 다른 나무 도마에 비해서는 칼자국이 깊이 패이지 않고요, 겉에만 살짝 칼자국이 난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분들이 프리미엄 티크 플레이트 도마를 꼭 사용해야 하는 포인트, 총 원목이고요, 항균 99.9%, 보존제 사용 안 하고요, 정말 간단한 손질로 반영구적으로 정말 두고두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마 관리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칼자국이 난 나무 도마에 물을 조금 묻히고요, 그 다음에 소금도 좀 묻히고 사포나 수세미로 나무 결대로 살살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키친타올에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를 묻혀가지고 도마에 살짝 도포해주시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유지시키고 건조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직사광선에 바로 건조시키지 마시고요, 실내에서 건조시켜주시면 됩니다. 도마가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플레이트 도마라서요, 마트에서 구매한 저렴한 빵을 도마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요, 정말 패밀리 레스토랑이 따로 없더라고요.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정말 빵 먹을 맛이 나더라고요. 빵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도마의 기본적인 기능, 칼질도 너무 잘 됐습니다. 티크 플레이트 도마에서 요리를 하니까 정말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칼질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가격도 정말 중요하겠죠. 최고 등급의 원목을 사용한 도마인데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프리미엄 티크 플레이트 도마 강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